대한민국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박배우의 역사로그 박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로 왔냐면 바로 광해군류에 왔습니다. 광해군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훈군 아니면 폐주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훈군은 이제 어리석은 임금을 뜻하는 말이고, 폐주는 이제 왕에서 이제 폐위됐다는 말인데, 아무튼 그가 왕으로 추대받지 못하고 인조간정을 계기로 폐위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분의 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가 왜 폐위되어만 했는지, 왜 그렇게 광해군 폄하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들고 가야지 이거. 네, 오늘 온 곳은 이제 광해군 묘인데요. 아시다시피 광해군은 폐위된 왕입니다. 그래서 뒤에 군자를 붙이는데, 원래 보통은 조나 종을 붙이죠. 뭐 태종 태세 뭐 그런 것처럼 태종 뭐 세종 아니면 태조 뭐 선조 이렇게 조나 종을 붙이는데, 우리 광해군은 폐위가 됐기 때문에 군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보통 군이라고 칭하게 되는 왕이 연산군, 그리고 광해군, 그리고 이제 노산군이 있었는데, 노산군은 이제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폐위가 당해서 뭐 다시 단종이란 이름으로 왕으로 추대되어서 연산군과 이제 광해군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광해군의 묘를 오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인데, 광해군 묘를 찾아가려고 지도에서 검색을 했는데, 아, 이거 꽤 너무 언덕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펜발도 그게 잘 돼 있지 않고, 여기 공기는 좋은데, 공기가 좋은 만큼 되게 외진 곳에 있습니다. 광해군묘 가는 길입니다. 아, 저기 표지판이 있네요. 그래도 대략 광해군묘 가는 길, 올라오는 길은 이렇습니다. 꽤 언덕지고 경사가 많이 지고 되게 외진 곳에 있습니다. 광해군 묘. 일단 광해군이 왕이 됐었던 시대를 한번 알아보면은 왜 그가 폐위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광해군의 아빠가 선조죠. 선조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을 겪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제 왕세자가 돼요. 허겁지겁 왕세자가 되는 거죠. 뭐 궁궐에서 탁 즉위식하면서 이제 왕세자가 된 게 아니라, 선조가 불안하니까, 지금 불안한 이 국정을 어떻게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 임진왜란한테 그 의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제 평양에서 왕세자가 됩니다. 왕세자가 돼 있는 동안 광해군은 장군으로서 뭐 무술도 엄청 뛰어났다고 하는데, 장군으로서 이제 뭐 함경도, 강원도 이런 데서 이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왕세자가 되니까 약간 불안한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이제 아버지인 선조는 명나라로 도망갈 것 같고,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조선은 완전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아주 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광해군은 왕세자가 된 후부터 불안하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해군 묘입니다. 짜라란. 광해군 묘. 원래 여기 공개 제한으로 닫혀 있네. 여기가 이제 사적 훼손 방지 및 문화재 가치 보존으로 공개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문이 열려 있지? 문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지금 관리를 뭐 하시나 보다.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기 보이시는 게 이제 광해군 묘인 것 같은데, 폐위된 왕의 묘라 그런지 그냥 뭐 그냥 아무데나 묻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기에 무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광해군의 묘고, 하나는 이제 광해군의 부인의 묘인데, 저게 이제 광해군 묘입니다. 아마 보시는 방향이 왼쪽이 광해군 묘고, 그 오른쪽이 부인의 묘인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왕의 묘라고 하기에는 작고 아담하네요. 지금 뭐 관리하시는 분이 뭐 관리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광해군이 이렇게 해서 왕세자가 되고,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뭐 임진왜란을 겪고 나니까 나라는 완전히 망해 있고, 뭐 진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하니까 답답한 상황이었겠죠. 그런 중에 이제 또 자신이 또 이제 왕권 강화를 또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일단 왕권 강화를 하려면은 자주 하던 것들이 있어요. 보통 다른 시대 때도 그렇지만 건축물을 엄청 세웁니다. 경복궁을 가보니까 경복궁이 완전 폐허, 완전 재에 휩싸이게 돼가지고 경복궁부터 다시 건축하게 되죠. 재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까지 광해군 때 다시 짓거나 새로 짓게 됩니다. 사실상 조금 무리하게 궁들을 엄청 지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신이 폐위될 저 명분을 거기에도 있지 않았나. 왜냐면은 이제 백성들은 힘들어가지고 진짜 논 바시강은 다 태워지고, 임진왜란 때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런데 궁을 세우고 있자니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 때 이제 주변 나라들의 정세가 어땠냐면, 일단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힘든 임진왜란을 겪어냈는데, 자신이 왕이 되고 나 보니까, 야, 이거 뭐 위에 명나라랑 청나라가 있네? 와, 근데 이 조선은 그때 당시 때 명을 이제 부모의 나라라고 여겼던 나라여가지고, 명을 이제 숭배하고 그랬었는데, 야, 이거 가만 보니까 후금이 떠오르면서, 청나라죠. 청나라가 떠오르면서 광해군에게는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명나라를 따라야 되는데 후금이 지금 명나라보다 셀것 같기도 하고, 외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외교를 했던 게 뭐냐면, 명에다가 첩보나 이런 사신들을 많이 보내고, 그 청나라한테도 사신이나 외교들을 엄청 많이 해서 그 나라의 정보를 엄청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중립 외교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이제 주변 이제 신료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명은 부모의 나라인데 네가 감히 명나라를 배신하느냐, 이런 식의 입장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지은이라고, 계속 명나라에서는 제조지은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조선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조지은이 뭐냐면, 어쨌든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명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이제 도와줘가지고, 물론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이유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니네 어려웠을 때 군사를 보내서 도와줬으니까 니네가 이제 우리가 어려우니까 도와줘라 라는 제조지은의 명분으로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난감한데 이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청나라는 기세가 등등하고 하니까,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던 분이 광해군입니다.
그래서 훗날 광해군이 폐위될 때 명예 부탁이나 아니면 명예 어떤 은혜를 배반한 죄도 있다고 해서 폐위가 되게 되죠. 광해군이 그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그, 어? 뭐야 이거? 천원? 저래. 천원 주셨네요. 이 청년은 천원에 왜 있지? 새해가 됐으니 세뱃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천원을 줍다니. 아무튼 광해군의 존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존호라고 하면은 왕 앞에 붙여졌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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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 이렇게 붙여졌던 존호가 있는데, 그러니까 존호라는 게 이런 이러한 업적을 이 왕이 했다, 뭐 이런 이러한 뭐 권위를 지녔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인데, 광해군의 존호는 이렇습니다. 최천 훈문 김덕 홍공 신성 영숙 훈문 임무 서윤 입기 명성 광렬 용봉 현보 무정 중의 예찰 장의 장헌 순정 건의 수정 창도 순업 대왕. 이라는 존호를 총 48자의 글자에 이르는 존호를 가지셨는데, 이거는 조선 역대 왕 중에 제일 가장 긴 존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존호를 받은 거는 이제 조금 자신의 권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다는 것을 뜻하고, 반대로 말하면은 왕권이 그만큼 조금 취약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광해군의 마음이 이 존호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훗날 폐위가 되어서 뭐이 48개의 여러 글자 가운데 뭐단 하나도 남지 못하고 그냥 그저 광해군이라는 딱그세 글자만 남았기 때문에, 보통 되게 이제 왕의 묘를 들어갈 때, 왕의 묘를 참배하러 갈 때는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이제 묘를 가기 마련인데, 광해군의 묘는 가는 길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뭔가 이 폐위되었던 왕이다 보니까 내려가는 형태로 묘가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아, 그리고 조선왕족실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역대 뭐 했고 뭐 했는지 이제 기록한 실록인데, 이게 이제 뭐 선조실록, 세종실록, 뭐 단종실록 이렇게 실록으로 돼 있는데, 이 폐위된 왕 연산군과 광해군은 실록에 등록도 되지 못하고 그냥 광해군 일기 아니면 연산군 일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실록에 대해서 되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이 어떻게 편찬이 되냐면, 조선시대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이제 그전 왕을 그 편찬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초본을 만들어요. 초본을 쭉쭉쭉쭉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서본이라고 해서 이게 뭐 수정될 거 없는지 뭐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역사서랑 이런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정서본을 두 번째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쇄를 할수 있는 목판으로 이제 인쇄를 할수 있는 걸로 최종본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최종본을 만들면 이 나머지 초본이랑 정서본은 불태워 없애요. 그 이유는 이제 최종본이랑 이 초본이랑 정서본이 남아있을 경우 최종본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말이 다른 게 있으면은 이거 약간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법이 초본이랑 정서본은 불태워 없애는 게뭐 조선왕족실록을 만드는 룰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조선왕족실록 중 지금까지 초본과 정서본이 남아있는 게 광해군 일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광해군의 다음 왕이 인조이지 않습니까? 인조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강화도로 피신도 가고 뭐 남한산성으로 도망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초본 만들고 정서본 만드는 데까지 약한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본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남한산성으로 가니까 이거 지금 만들 뭐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광해군 일기는 정서본과 초본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남아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광해군을 폐위시킨 사람들의 광해군 죽이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광해군 죽이기는 자신들이 광해군을 어떤 명분으로 폐위를 시켰는지 정당화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광해군이 남긴 업적과 이런 거를 폄하하고 없애고 이러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자료가 이 광해군 일기 초본과 정서본에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업적이 있는데 정서본을 보시면 그게 싹 지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 끝까지 광해군이 죽고 나서도 광해군 죽이기는 계속되었구나라는 거를 그 광해군 일기 초본과 정서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광해군 묘는 뭐 언제 일반 사람들한테 개방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잘 보존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안에서 직접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그 자신의 계집 종 있죠, 종. 계집 종한테도 무시를 받았다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인생 무상을 엄청 느꼈을 거예요. 그래도 한때 왕이었는데 오늘 광해군 묘를 와봤는데 사실상 딱히 뭐 많이 볼수 있는 건 없네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 보호 때문에 문화훼손 뭐 그런 보호 때문에 철조망 사이가지고 좀 먼발치에서만 볼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고 주변에 여기 밑에 사릉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또 다른 분들의 묘는 이렇게 잘 장식이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그냥 초라하게 저렇게 묘가 설치가 돼 있네요. 엄청 춥는데? 추운데?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친 군주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든 발음이 안 돼. 임진왜란으로 무너져 가던 조선을 다시 일으키려고 힘썼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비록 인조반정으로 폐위가 되었지만 조선의 왕이었으니까 나중에 여기가 이제 공개가 되면 저기 표지판에 의하면은 뭐 22년 정도까지로 돼 있는데 공개 제한하는 게 아무튼 공개가 되면 뭐 한번쯤 자세히 또 보러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박보의 역사로그 광해군 묘편 여기까지. 끝. 추워.